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침례 요한이 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보십시오. 계속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영생 얻는 법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답변을 간추려서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대요. 오케이, 그렇지.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보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대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믿음이란 단어를 어떤 단어하고 동일하게 쓰고 있죠? 순종. 원래라면 여러분 이 문법 배열상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믿음이란 단어와 순종이란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적인 개념으로 믿음을 순종이랑 구분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믿음은 따로고 순종은 따로인 줄 압니다. 아니요 여러분 히브리적인 개념은 하나입니다. 하나. 동전이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지적 동의, 그 뒤에 그 동의로 시작된 순종된 삶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성경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느냐? 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은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 산 믿음들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침례 요한이 한 것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하신 얘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예수님 여러분은 행위 구원자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순종치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을 얘기해놓고 18절 보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야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내가 물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너 방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 오는 전날 밤까지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안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어요. 순종치 않아서 비 오는 전날 밤에 주님 오셔가지고 야 방주 다 만들었냐? 아, 주님 제가 바빠가지고 하여튼 만들려고 그러는데 설계도면 다 받았는데 주님 보이실 창고에 나무도 다 쌓아놓은 거 그런데 제가 바빠가지고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순종치 않으면 심판받는 겁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음으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갖다 바쳐라. 아멘 주님 제가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빠가 아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갖다 바치라는 날짜가 자꾸 다가오는데 괴로운 거예요. 결국은 D-Day 날 못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네 아들 어디 갔니? 아유 주님 아시죠? 요새 이삭이 몸살 나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래? 그래 일주일 더 시간 주게 가지고 와. 일주일 됐는데 어떻게 됐니? 아유 뭐 또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이렇게 발 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때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나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셨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떠드는 거 아닙니다. 눈물로 감성으로 호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삶으로 자 이번 시간은 데이비드 차의 사례로 살펴보는 행위 구원론의 위험성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사야서 5장 20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보다도 특별히 종교인들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라 함은 성경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 부류의 종교인을 제가 지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매우 화가 나 계실까요? 그 자들은 일반적인 종교인들보다도 더 분명한 의도를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자기 주관에 맞춰서 거짓 교리를 섞어 왜곡시키는 일을 자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검은 것을 희게 하고 흰 것을 검게 하며 결국에는 회색의 그 변질된 교리의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그들의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케아 시대, 즉 20세기 이후의 교회 시대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많은 유명세를 얻고 인터넷에서는 그들이 명설교자로서 흥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된 것은 요한계시록에 봤을 때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대거 배출되는, 또 사람들이 거짓 교리에 미혹되는 시대로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수백 년 전의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 오늘날과 같이 개인이 종이 성경을 쉽게 갖고 다니지 못했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빼앗기거나 이제 죽을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같은 유튜브나 이메일이나 다른 웹서핑이 없었지만, 그들은 자기 나름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과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지각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며, 그러한 인간의 전통적인 관념을 뒤흔들려고 하고 섞어 놓으려고 하는 소위 뉴 에이지 사상을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즉 21세기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뉴 에이지 사상에 감염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다가 사족을 붙이고 자기 관념을 섞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양심대로만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면 그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갈라지지 않고 대체로 한 가지로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기라고 하면 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다로 정의 내리면 신학이 복잡하게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력 구원이 되지 않고 또 행위 구원이 불가능한 까닭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자기 행위로서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행위로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행위 구원이라는 것은 설 자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든지 기타 구약의 율법 이전의 의인들도 다 행위가 수반되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시대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의 기초에 있는가, 아니면 행위가 섞여져 있는 그런 믿음인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로서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하는 자들이 이 데이비드 차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박성업보다는 이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을 더 가혹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은 다른 은사주의자들이 그렇듯이 학문이 짧아서, 가방끈이 짧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는 세상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배운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성경 지식도 그렇게 얕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는 PC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도 알 만큼 알 것입니다. 물론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인용하고 있는 그 변개된 개역 성경 구절들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올바르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면서 자기 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추악한 거짓된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알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종교 지도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만에 하나 킹제임스 성경을 전혀 무식깡통으로 모르고 있어서 이러한 변개된 구절 가지고 장난을 자기도 모르게 치고 있다면은 불쌍한 사람이고, 알면서 그런다면은 그는 바리새인보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성업이라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이 데이비드 차라는 이 선교사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요한복음 3장 36절. 이 사람이 인용한 구절에서 개역성경은 어디를 변질을 시켰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앞부분은 놔두고 그 뒷부분에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는 부분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 변개를 시켰죠. 이것은 절반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앞부분은 놔두고 뒷부분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구절이 말씀하는 핵심이 아들을 믿으라는 건지, 아들의 순종하라는 건지, 행위를 말씀하는 건지, 믿음을 말씀하는 건지가 모호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봤을 때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의문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차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뭔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순이 아니다라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는 변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이 되는가? 아들을 믿는 것은 곧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친 것이다.
사도 요한이 그러한 의미로서 이 구절에 행위가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행위라는 궤변을 써놨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저는 그것을 궤변이라고 올바로 얘기를 하지만 데이비드 차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수 있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성경들 중에서 킹제임스를 제끼고 개역성경에서 이 구절을 취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변질된 구절이 자기 교리를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의 변개가 데이비드 차가 주장하는 행위구원 교리의 근본이 되고 있다면 이제 그는 변개된 성경에 분명 날개를 달아주고 행위구원이 확산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짓 성경, 변질된 성경은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대본인 것이고 마귀가 왜 공을 들여서 그러한 가짜 성경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지 여러분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변질된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펼치기 때문에 이러한 가짜 성경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데이비드 차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변개된 것이 자기 교리를 옹호하기 때문에 이걸 써먹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그러한 젊은이들을 앉혀놓고 설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뻔한 내용을 가지고 사기를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하자면 사도 요한이 기술한 대로 요한복음의 정통 원문들, 킹제임스 계열의 정통 원문들은 이 구절에서 순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변개된 헬라어 원문, 그리고 20세기에 그에 기반해서 나온 변개된 성서들에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성경이면서 지금도 정통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이 구절에 순종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데이비드 차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는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이 오히려 오류를 담고 있고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다른 현대 역본들이 옳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또이 사람은 헬라적 개념과 히브리적 개념을 언급하면서 헬라적 개념에서는 행위와 믿음이 구별되지만 히브리적으로는 하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소설을 쓴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는 성경의 계층을 만들고 있는 셈인데 히브리적인 믿음과 이제 헬라적인 믿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이 신약과 완전히 연속성이 끊어지고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믿음은 분명히 우리가 본받고 따르고 모범으로 삼을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히 새로운 것을 주시고 그 새로운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증되고 전수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의 서신서 거기에 나오는 구원 교리들인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고 하면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족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인간은 행위가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그런 행위 구원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지적인 동의가 곧 예수를 시인하는 그 수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영접 기도를 그 허튼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런 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지적인 동의는 진짜로 믿는 것과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예 성경을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어쨌든 하나님이 계셔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바탕하에서 성경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동의한 사람은 성경을 펼칠 것이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나온 대로, 이를테면 요한복음이나 로마서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그 찔림을 주는 말씀이었을 때 그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동의라는 것은 이 자체로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제 반쪽짜리이지만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지적 동의 얘기만 하지 그 다음 단계로서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에 믿는 그 마음의 화학 변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서 훌쩍 뛰어넘어서 행위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주로 믿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경험이 있다고 하면, 고백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동의는 물론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진짜로 마음으로 믿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통째로 날려버리고 행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려면 그것이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진정을 다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에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과는 상관이 없고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에 영접하는 것과 지적으로 단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데이비드 차와 같은 사람들이 항상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와 마음을 다한 영접을 동일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믿음은 곧 행위이고 행위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적인 동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입술로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지적인 동의를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도 믿고 행위도 있고 순종도 있고 여러 가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출발을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은사주의의 난장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을 추구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자기 나름의 어떤 강력한 체험을 하고 나서 아, 이것이 구원의 체험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게 어떤 행동이나 어떤 믿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걸 포기하고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깐 자기가 열정이 끓다가 식어진 그것을 한때 구원이라고 믿었다가 그것으로서 자기 변화가 안 되니까 그 뒤에는 행위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순종, 행위만이 이제 죄인이 붙잡을 수 있는 유효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행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믿음 대신에 행위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징은 자신은 죄를 거의 또는 전혀 안 짓는 것처럼 진실행세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고 말을 하진 않지만 또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장 성결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면서 실은 뒤에서는 온갖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안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고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번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기도 믿지 않고 남들에게도 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예수를 믿었으면 이런 행위, 저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부담감을 안기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짐을 지우는 일을 마치 복음사역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본질처럼 내놓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인용하는 구절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함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전체적인 본문을 보시면 이웃사랑 그리고 이웃에게 구제, 자선, 봉사를 하는 부분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에 꼭 그런 것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교나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또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지를 주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부르이웃에게 뭐 쌀을 주고 연탄을 짐을 져주고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고상하고 위대한 일이지만 야고보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이웃사랑의 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 행위를 들이대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뭔가 돈을 주고 기부를 하고 부르이웃을 뭔가 이제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자선 행위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히 그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차피 사람들을 입술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받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비드 차나 이런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악용해서 잘못 가르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솔직하게 이 야고보서 전체의 문맥을 놓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오해의 소지가 없이 어떤 그 환란 시대라든지 구약적인 배경이 들어간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오해하고 남들을 오해시키듯이 이렇게 잘못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모든 진리를 평행하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선별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일부를 이야기하고 일부를 감춘다면 그것은 오히려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은 믿음의 이야기가 그럴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약적이고 대환란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야고보서라는 책 자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완성자라고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행위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는 야고보서와 맥이 같은 책이지만 그럼에도 여기 히브리서 말미에서는 이 시대의 성도들, 즉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에 주어지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권면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즉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인데 믿음이라는 그 우리 구원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더하고 빼고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행위와 얽혀진 믿음, 행위가 있고 없고의 믿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창시자요 완성자로서 알파와 오메가로서 완성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넘겨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았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거기서 구원의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 믿음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하고 빼고를 해서 행위로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이 죽는다고 없어지는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안 짓고로 인해서 약화되거나 강화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대환란의 배경을 놓고 또 예언적인 의미에서 봐야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시인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이해하려면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자,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행함이 있어야지 이제 생명의 부활을 받는다, 즉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데이비드 차가 주장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언급하셨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또는 구약의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장면이 나오죠.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에 올라와서 자기 행위와 자기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보다 더 무서운 불못으로 빠진다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한 자 또 악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믿은 자, 믿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런가? 지금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다른 시대들에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옥에 갈지라도 그 형벌의 등급이 있다는 것이요. 지옥도 가장 낮은 지옥이 있고 좀 약한 지옥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한 지옥이라고 해서 갈만한 지옥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지옥 형벌에도 하다못해서 그 형벌의 그레이드가 정해져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한 상을 받고 받지 않고의 차이가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위라는 것은 모든 심판에 있어서, 즉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또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 환란 끝에 있을 일이나 또 모든 시대들의 끝에 있을 그 백보자 심판에 있어서나 모두 다 행위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은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받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식하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면 이 사람은 기초도 안 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리, 기초적인 구원 교리를 또 부활에 대한 교리를 깡그리 다 무시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예수님이 행위 구원론자냐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행위를 주장해도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다라고 궤변을 역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 자,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도 개역성경은 믿음을 순종이란 단어로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19절에서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모순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데이비드 차와 같은 사람한테는 믿음이 행위이고 행위가 믿음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한테는 맞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 거짓 교리를 입증하기에 참으로 좋은 변개된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그 순종이 없었다면 그는 세상을 그 구원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또 노아의 믿음이 행위가 수반되었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와 그야말로 데이비드 차가 이야기하듯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작용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언제든 항상 믿음이 먼저란 얘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두려움으로 행하였던 것이고 그는 믿음에 의해서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저 역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차는 그런데 그 구약식의 구원 방식이 우리에게 실제로 교리가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의미가 없는 셈이고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행위와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리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전에 기록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교훈이 됩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교리와는 달라서 우리 생을 바로잡고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적인 요소를 찾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과 사를 좌우하고 그야말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이 교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구약은 우리에게 주로 교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한마디로 구약을 하나도 모른다고 치더라도 예수님만 믿었을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창세기부터 말라키까지 성경을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로마서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교훈을 위해서 구약 성경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데이비드 차 같은 사람은 이 구절을 바꿔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동일시합니다. 구약에서 구원받은 방식과 신약이 똑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행위가 있어야지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진짜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계기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야고보서 2장 21절. 여기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없이는 온전케 되지 못했던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단번에 전수해 주신 그 믿음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로마서 4장 2절.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것이 없다. 그리고 행함이 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로마서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가 있어서 의롭게 됐다고 하는데 로마서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교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처럼 단번에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행위와 믿음의 같이 결합됨으로써 점진적으로 의로워진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관점의 차이이면서 동시에 신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충족되고 완성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믿음의 근거로서 말씀하는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와 상관이 되어서 의롭게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 아래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행위로서 사람이 털끝만치도 의로워지지도 선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겠지만 이 주제를 제가 정리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은 간단히 말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에 순종해서 복음을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지 다른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데이비드 차의 사례를 통해서 본 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 또 십자가를 얘기하지 여러 가지로 믿는 사람의 행세를 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겠고 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마치 그 옛뱀이 거짓말 하듯이 두 가지 말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자기가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와 결탁된 것이라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정된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동적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교단체를 만들고 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놓고서 이러한 뱀의 혀를 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면서 사람들에게 행위구원의 거짓 교리를 심어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고 책망해야 되고 이 거짓을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촉구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왔고 이제 확산되고 소개된 일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어제 일어난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신구약 합본된 기준으로 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벌써 25년 넘게 과거에 출간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한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명천지의 세상이 되어서 변개된 개혁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믿음과 행위의 거짓 교리를 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유포해서도 안 되지만 이건 매우 무식하고 악랄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겠다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